설 명절을 보낸 전통시장도 신종 코로나 사태에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.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벌어지진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. 정말 이번에는 감염률이 뭐 굉장히 강하다고 하니까 공포스러워, 사실은 그런 느낌은 없지 않아 있는데 제발 좀 부산에는 이 안 왔으면 다른 지역도 빨리 잡아줘야 되겠지만은. 대형마트도 분위기가 다르진 않습니다. 매장 입구엔 각종 소독기가 비치돼 있고 계산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. 마스크와 세정제를 찾는 고객도 부쩍 늘었습니다. 와서 이제 보니까 이걸 또 이렇게 뭐 인당 몇 개씩 취한 적이라고 얘기 들으니까 이게 좀 많이 품귀 현상이구나라는 생각은 드네요. 마트는 위생용품 매대를 전진 배치하고 물량 확보에 나섰습니다. 전년 대비를 해서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한 50배, 그리고 손 세정제 같은 경우는 30배 정도 매출이 증가를 했습니다. 지역 관광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 오는 8일 예정이었던 달집 축제가 취소되는 등 각 지역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지역의 숙박 관광업계도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. 광안리 해수욕장의 한 호텔 로비도 한산한 모습입니다. 이 호텔은 최근 내국인 관광객도 줄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예약률이 50%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새학기를 앞둔 학원가도 입학식이나 졸업식 등을 취소하거나 축소를 검토 중이어서 지역 상권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TV로드 뉴스 김석진입니다.